안녕하세요. 함께 배워요 한국어 김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사동, 이유식을 먹여주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나 동작이 완료되고 그 완료된 상태를 그대로 지속할 때 사용하는 아어 두다, 냉장고에 이유식을 넣어두었어요. 또 문장에서 동사에부터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조건을 의미하는 아야 어야 하다, 외국에 갈 때는 여권이 있어야 해요, 이렇게 세 가지 문법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어떤 문법을 공부하게 될까요? 대화문을 잘 들어보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제가 요즘 속이 좋지 않아서 밥을 잘 못 먹어요." "저런, 소화가 잘 되는 야채죽은 어때요? 요리하기도 아주 쉬워요." "어떻게 만들어요?" "먼저 밥에 물을 넣고 끓인 다음 채소를 썰어서 넣고 끓이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끓이면 돼요?" "큰 야채가 익을 때까지 끓이면 돼요. 간단하지요." "야채죽 만들기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한번 해봐야겠어요." "만들다가 모르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썰다, 파를 썰어요. 다지다, 마늘을 다져요. 삶다, 달걀을 삶아요. 찌다, 만두를 쪄요. 끓이다, 물을 끓여요. 볶다, 밥을 볶아요. 굽다, 삼겹살을 구워요. 튀기다, 기름에 튀겨요. 조리다, 생선을 조려요. 요리하기도 아주 쉬워요. 만들기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기는 동사, 형용사를 명사처럼 사용할 수 있게 바꿔줍니다. 말하다, 말하기. 크다, 크기. 달리다, 달리기. 대화문에서 보면 요리하기도 아주 쉬워요에서 요리하기는 요리하다에 기가 붙어 요리하는 것, 요리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명사가 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만들기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에서 역시 만들다 동사에 기가 붙어 만드는 것, 만드는 행동을 의미하는 만들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양한 경우를 살펴볼까요? 한국말을 공부하다, 공부하기가 재미있어요. 제 취미는 요리하다, 요리하기예요. 다리가 아파서 걷다, 걷기가 힘들어요.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해볼까요? 한국어 공부가 어때요? 재미있지만 읽다, 읽기가 좀 어려워요. 올해 계획이 뭐예요? 가계부를 쓰다. 가계부 쓰기예요. 지금 사는 집이 어때요? 시장이 가까워서 장을 보다, 장을 보기가 편해요. 기와 비슷하게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명사처럼 만드는 것이 또 있는데요. 바로 음입니다. 제주도의 공기는 항상 맑음을 자랑해요. 타나가 시험에 합격했음이 분명해요. 그때 정말 미안함을 느꼈어요. 음은
이미 알고 있거나 일어난 사실에 많이 쓰여서 기보다 사실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울리는 동사, 형용사가 조금 다른데요. 느끼다, 알다, 틀림없다, 발견하다 같은 말 앞에는 음이 쓰입니다. 그때 정말 미안함을 느꼈어요. 그때 정말 미안하기를 느꼈어요. 그리고 어떤 사실을 간단하게 기록하거나 알릴 때도 쓰는데요. 4시 30분에 회의 있음. 기와 비슷하지만 다른 점을 기억해서 알맞게 쓰도록 해주세요. 완성된 문장을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읽기가 좀 어려워요. 가계부 쓰기예요. 장을 보기가 편해요. 그때 정말 미안함을 느꼈어요. 4시 30분에 회의 있음. 얼마나 끓이면 돼요? 야채를 넣으면 돼요. 으면 되다는 조건을 나타내는 문장에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상태가 되면 충분하다, 문제가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받침이 없으면 면되다, 받침이 있으면 으면되다와 함께 씁니다. 대화문에 나온 문장을 살펴볼까요? 얼마나 끓이면 돼요? 끓이는 정도가 어느 정도면 충분한지 물어보는 말이에요. 야채를 넣으면 돼요는 다른 건 필요하지 않고 그냥 야채만 넣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의미를 말합니다. 조건을 지키는 표현으로는 아야, 어야 되다도 있는데요. 이 문형은 조건에 대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무가 들어 있습니다. 야채를 넣으면 돼요. 야채를 넣는 것으로 충분하다. 야채를 넣어야 돼요. 반드시 야채를 넣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면되다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미라기보다 앞에 나온 조건에 맞추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야 하다처럼 조건을 강력하게 지켜야 하거나 강조되지 않습니다. 문장 만들기 연습해 볼까요? 몇 시까지 와요? 9시에 시작하니까 9시까지 오다. 9시까지 오면 돼요. 이 책을 언제까지 다 읽어야 해요? 내일까지 읽다. 내일까지 읽으면 돼요. 문형이 사용된 문장을 다시 따라해 볼까요? 9시 시작하니까 9시까지 오면 돼요. 내일까지 읽으면 돼요. 그럼 다음 시간에 새로운 문법으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